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오늘은 이제 기타 부품들 중에서 우리가 교체할 수 있는 부품들 중에서 어떤 게 소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.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교체를 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걸 우선으로 교체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컨텐츠입니다.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당연히 이야기하자면 기타에 가장 소리를 많이 미치는 것은 이 바디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바디는 교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교체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무엇을 바꿨을 때 가장 효과가 큰지 알아볼까 해요. 첫 번째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부품은 기타줄입니다. 이제 이 기타줄을 어떤 걸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느낌이 달라지는 걸 가장 체감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가능하시면 다양한 기타줄을 써보라고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품은 요 새들입니다. 이 새들은 기타줄을 이제 딱 걸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. 그래서 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그런 부품인데요. 이 녀석이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미쳐요.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부품들이 좀 저가형에서는 뭐 플라스틱도 있겠고요. 그것보다 좀 더 좋은 건 뭐 강화 PPS 혹은 뭐 누본, 허스크, 그 다음에 본 재질, FWI, FMI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. 흔하진 않지만 브라스, 동으로 된 제품도 있고요. 그런 부품을 바꾸게 되면 소리의 느낌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공동 3위로 준 녀석들이 있어요. 그건 바로 이 너트랑 프렛입니다. 이제 너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새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겠지만 개방현에서만 거의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런 데서 이렇게 바레코드를 잡거나 코드를 잡게 되면 결국은 프렛에서 소리가 울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트는 개방형 외에는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. 그래서 프렛이랑 좀 동일선상으로 뒀어요. 이 프렛은 재질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.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기타에 달려있는 이 프렛은 니켈 합금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기타 소리는 거의 니켈 합금의 프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데 이제 요즘 많이 좀 대두되는 그런 재질들이 있다면 골드 에보 그리고 스테인레스 이런 프렛들이 조금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요. 니켈 합금보다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덜 갈리게 됩니다. 오래 써도 좀 프렛이 덜 갈리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강도가 강한 만큼 소리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품이 있다면 바로 요 핀입니다. 이제 이 핀도 에본이냐 혹은 플라스틱이냐 그리고 본이냐 그리고 그 외에 FW, FMI도 다 있어요. 여러 가지 핀 재질들이 있는데 그 재질에 따라서 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. 하지만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부품들보다는 좀 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소리라는 건 굉장히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핀을 바꾸는 걸로도 소리의 변화를 크게 느끼시는 경우는 있습니다. 여유가 되신다면 여러 개를 바꿔가시면서 소리가 달라지는 걸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명언이 하나 있죠.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. 이러한 조합으로 나오는 이유는 아마 그 브랜드에서 가장 인정한 사운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건 상황에 따라 한 번씩 바꿔가시면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